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오늘은 방언이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변증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게네스 해긴이 다른 남자분이 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부분과 해긴이 하는 방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 방언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목사 시절 나는 신유를 믿었기 때문에 오순절파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서 죽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치유에 대한 나의 믿음은 강하게 되었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통교단 동료들은 나를 매우 걱정하면서 그런 부류의 오순절파 사람들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게네스 해긴은 정통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성경교사가 했던 말을 특별히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해긴에게 나는 순복음교단 사람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에 모든 것이 중요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건 마귀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긴은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마귀에게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받을 수 있지? 난 항상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은 옳은 일을 하게 도와주시는 분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비성경적인 생각은 해긴으로 하여금 한 다른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초반에 구원을 받기 전까지 거친 삶을 살았던 동부 텍사스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정통교단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십다가 되자 탈선하고 매일 밤 술집에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젊은 시절에 술을 마시고 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비 걸고 치고받는 것까지 사람이 언급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질렀고 그에게 덤비는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술집 전체를 완전히 난장판이 되게 한 날도 몇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를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두 대의 순찰차를 부를 정도로 이 젊은이는 이렇게 거칠었습니다. 몇 년 후 순복음 교단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출석했던 교회는 그가 방탕하게 살던 20여 년간 그를 혼자 방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를 무시했던 목사님이 매우 걱정하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뭔가 마귀가 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해긴에게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다가 그분께서 방언하는 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자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저는 방언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죄인이었을 때 저는 마귀에게서 등을 돌리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이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남자가 방언을 못하도록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긴의 경우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순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해긴은 자신에게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했던 성경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언제나 그쪽에서 방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는 그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해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성경교사는 또다시 해긴에게 그런 부류의 오순절파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방언은 마귀의 것입니다. 잠시만요. 멈추어 보세요. 당신은 방언이 마귀의 것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방언이 마귀의 것이라면 우리 교단 전체도 마귀의 것이에요. 그는 눈이 접시만큼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는 귀신을 본 것처럼 해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흥분하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알게 된 성령님이나 제 영을 재창조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 성령님이나 제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저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오순절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성령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 쌍둥이도 세 쌍둥이도 네 쌍둥이도 다섯 쌍둥이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한 성령님만 계십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다만 다른 차원인 것일 뿐입니다.
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경학자시죠? 맞습니까? 오, 그래요. 나는 신학교 졸업생이고 25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왔죠. 그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방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없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방언의 배후에 어떤 용이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잠언에서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하는 말을 아시겠죠? 그 잠언 말씀에 따르면 바로 지금 당신이 미련한 자입니다. 지금 대화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제가 방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해보셨다면 당신은 어떤 영이 당신에게 그 말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바로 지금 당신에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낯설거나 새로운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항상 함께하는 그 영과 동일하게 같은 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저는 엄청난 정도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방언이 마귀의 것이라면 우리 교단도 전체가 마귀의 것입니다. 그 성경교사는 내 말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입을 벌리고 어떤 말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교단은 마귀의 것이 아니며 방언도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방언은 단지 성령의 보다 깊은 차원을 당신에게 열어줍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